안녕하세요. 보양토 하차하기. 뭐 쉽게 얘기해서 걸음이죠. 걸음. 땅에다가 양분을 주는 보양토입니다. 화물차는 한 대 와 있습니다. 그나저나 오늘이 벌써 1월 30일이네요. 이야, 진짜 세월 빠릅니다. 1월달에 별로 일도 못했는데 또 내일 지나면 또 며칠 또 놀아야 되네요 이거. 아, 명절이 싫다. 마땅한 곳이 없네요. 이곳에서 화물차가 왔다갔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5번만 뜨면 되네. 10바레트. 빠지면 다시 내려갖고 지게차 방향을 돌립니다. 지게차가 돌아갈 데가 없어요. 여기밖에. 지금 영상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저 앞에 팔레트가 약간 한쪽으로 다 쏠려 있습니다. 조심조심해야 돼요. 일단 두 팔레트는 1톤차로 옮겨 짓겠습니다. 아, 이거 팔레트 얕아갖고 발이 안 빠지네요. 일단 바닥에 놓고 빼야 될 것 같아요. 화물차 적재하면 미끌미끌해갖고 발이 더 안 빠집니다. 여기 바닥에 놓고 발을 뺐죠. 잘 빠지죠? 다시 실어주고. 이쪽 지역은 금교 농업을 하는 곳이라서 하우스 농사 짓는 곳이 많답니다. 대부분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어요. 그래서 이런 보양토도 많이 들어가고 또 무슨 팥박스나 열무박스나 이런 박스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지금 이 땅의 경우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얕아갖고 약간 기울은 상태입니다. 이게 랩을 많이 감았다 그래도 이 보양토가 이상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. 아, 물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어요. 이게 화물차 분들이 이거 짐을 싣고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 브레이크 잡으셔서 그런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. 예전 영상에도 있잖아요. 그 걸음더미 옮기는 거. 그 2단 싸는 거는 대부분 다 쏠려 있어갖고 하나하나 까대기 한 적도 있잖아요. 발을 덜 묶어서 왔나? 이상하게 이것도 한쪽은 다 쏠려 있더라고요. 이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하차해서 운반할 때 엄청 신경이 쓰여요. 조그만 땅이 잘못돼도 후딱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하긴 뭐 그래봤자 다섯 번만 뜨면 되잖아요. 이번에는 호로차에다가 실기로 했습니다. 저 호로가 딱 맞아갖고선, 아, 호로는 그 천막차를 얘기하는 거예요. 이번에는 아예 애초에 바닥에다 놓고선 파레트를 한 파레트씩 실겠습니다. 이거는 누가 봐줘야 되네요. 이게 너무 딱 맞아갖고선. 근데 사방을 제가 다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. 누군가 신호를 해줘야 됩니다. 보시다시피 짐이 왼쪽으로 약간 쏠려있는 상태입니다. 이거는 오른쪽으로 쏠려있네요. 이상하네. 이거는 오른쪽 왼쪽으로 돼있는지. 딱 천막차의 높이가 딱 맞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마지막 바레트,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.
아, 간단한 짐 오늘 한 짐 했네요. 오늘 밥값을 했으니까 이제 뭐 마음을 비우고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